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을 통한 교육 과정인데요. 나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드론 교육장입니다. 청소년들이 드론을 조정하고 가상 시뮬레이션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스로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위로 살짝 올라갑니다. 오케이, 더 그만 가운데로 오케이 됐어요.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드론 과정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3개월 과정으로 기본적인 드론 조종을 통한 스포츠와 항공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취업 연계와 취미 활동 등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론 과정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활동 그 이상으로 드론 조작법은 물론 전문적으로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정비 기술과 촬영, 코딩 방법까지 배워봄으로써 직업 탐색의 기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드론 과정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지원하는 나주교육지원청은 교육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교육지원청에서는 꿈들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드론 동아리 운영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한아이도 놓치지 않는 전남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운영되는 드론 과정 자기개발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CNB 뉴스 나오정입니다.